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위클리 뉴스 이하경입니다. 지난 2월 5일 충북 보은을 시작으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평택시에선 우제류 정기 접종을 2개월 앞당겨 가축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구제역 청정 지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구제역 방지를 위해 농민 여러분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방역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오성면 사무소에선 지난 2월 8일 오성면의 역사와 삶, 다섯 가지 이야기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출간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오성면 사람들의 살아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성면의 역사와 삶, 다섯 가지 이야기가 평택 서부 지역의 중심지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오성면의 지역 문화유산의 보고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 2월 9일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공재광 시장의 이번 방문은 평택 고덕 산업단지에 입주한 반도체 생산 라인이 올해 상반기에 가동 예정인 만큼 공장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과 반도체 생산 설비 설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올해 말까지 총 15조 6천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라인 1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라인 1기가 완성되면 총 41조 원의 경제 효과는 물론 15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5일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소만 해도 1,200마리에 이르는데요. 지난 2월 11일 공재광 시장은 평택 시내 농가를 방문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참관하고 구제역 차단 방역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 시장은 구제역 청정 지역을 지키기 위해 방역 확대에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평택시 청부읍에선 지난 2월 12일 토지닐리 다목적 마을회관을 준공했습니다. 토지닐리에선 다목적 마을회관의 1층은 경로당으로, 2층은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선 지난 2월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2016년 사업 결산과 2017년 시행될 사업을 심의했습니다. 서평택발전협의회는 지난 2월 8일 서부문예회관에서 김현태 초대회장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 7일 농업기술센터 대감당에서 슈퍼우닝 농업대학 총동문회장의 이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평택여고는 지난 2월 7일 학생들의 예절 학습관인 타임당관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평택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통합 브랜드 하면 슈퍼오닝을 떠올리시죠? 평택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슈퍼오닝 농업대학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농민들에게 친환경 공법과 가공 그리고 마케팅 방안까지 교육하는 슈퍼오닝 농업대학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평택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